리빙센스와 네이버 리빙이 함께하는 랜선 집자랑 이벤트 집센스 챌린지 거실편. 눈이 즐거운 컬러로 평범한 거실을 과감하게 꾸며 베스트로 선정된 공간을 소개할게요. 갑자기 분위기 편집쇼? 무채색의 건물을 배경으로 컬러풀한 오브제가 감각적으로 놓인 정인아 씨의 거실 전경. 보기만 해도 눈이 즐겁죠? 서양화를 전공하고 패션 관련 일을 하는 정인아 씨는 평소 색채가 강한 작가의 작품이나 디자인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특히 모빌의 창시자이자 원색 스케치로 유명한 거장 알렉산더 칼더는 정인아 씨의 최애 디자이너예요. 빨강, 노랑, 파랑, 검정, 흰색이 주로 사용된 그의 미술 세계를 메인 컨셉트로 거실 인테리어를 구상했어요. 강렬한 레드 의자를 시작으로 옐로 컬러의 수납장과 쨍한 블루 트롤리를 한 대 매칭해 벽에 걸린 알렉산더 칼더의 모빌 포스터를 현실로 실현했죠. 집안 곳곳에 그림과 아트 포스터로 인테리어 포인트를 주었는데 이 그림은 정인아 씨가 직접 그린 작품이랍니다. 역시 강렬한 컬러가 돋보이죠? 거실을 새로 꾸미면서 다양한 아이템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중 최애 아이템은 바로 빈티지한 무드의 원형 조명. 아른아른한 빈티지 조명이 내뿜는 빛에 따라 거실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져 그 매력에 푹 빠져있다고 하네요. 차의 아이템은 동글동글 귀여운 원형 오브제가 달린 사이드 테이블. 다리에 달린 삼구의 모양이 취향을 저격했죠. 동료보다 힙합을 즐기는 6살 아들부터 엄마, 아빠까지 온 가족이 음악을 좋아해 집안에는 늘 음악 소리가 가득한데요. 아늑한 분위기의 침실에도 스피커가 자리하고 있답니다. 색채가 강한 거실과 달리 침실은 차분한 컬러와 따뜻한 느낌의 원목 가구로 꾸며 새롭죠? 커다란 소파와 TV만 덩그러니 놓여 휑하기만 했던 공간에 색을 더하자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즐거워졌다는 정인아 가족. 취향과 감성을 온전히 투영한 색깔 있는 거실 덕분에 지루했던 집콕 일상이 보다 다채롭고 풍성해졌습니다.